저는 가성비를 워낙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일시불 아니면 안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은 차, 고가의 차량은 젊었을 때 타는 거랑 나이 들어서 30대, 40대 때 돼서 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네, 아마 저희 둘이 만약 친구였으면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드디어 스포티지 NQ5를 갖고 나왔습니다. 야, 제가 이거 진짜 너무나 기다려왔던 차인데 이걸 이제야 만나보네. 요즘 기아 디자인이 조금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세련되게 만들지? 그리고 말 그대로 스포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모델이 이제 시그니처 등급에 옵션이 딱 두 개밖에 안 들어간 완전 초국민 가성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제일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는 한 3천 중반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차주를 또 만나서요, 요 스포티지를 왜 샀는지, 그리고 요 차의 좀 장단점, 요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아의 아이덴티티죠. 요런 이제 헤드램프 같은 걸 이렇게 완전히 직각으로 꺾어놓은 요 모습, 나이키 모양. 저희 시대 때는 여기다 한 줄 하나 보는 프로스펙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요 아예 바뀐 마크죠. 이거는 기아가 진짜 잘했어요. 이 마크 하나를 바꿈으로 인해서 진짜 엄청난 이득을 볼 거예요. 여기다가 옛날 그 기아 마크 그려져 있어봐. 그러면 그때부터 아, 다 좋은데 그게 아쉽다, 요런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비티 모델은 아니어가지고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의 바로 이제 아랫단계 모델이라 디자인이 좀 달라요. 원래는 이제 이쪽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더 스포티하게 나오고 이쪽이 이제 다 무광 처리가 되고 그래비티 앞모습이랑 좀 이렇게 비교 사서 올려놓으면은 차이가 이때 느껴질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 스포티지 차주님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아, 예. 너무나 구하고 싶었던 차인데, 이거. 아, 예. 아, 그리고 예. 제발 카푸였으면 좋겠는데? 예. 아닌가? 아쉽게도 카푸는 아닐 것 같은 아, 생각이 드네요. 아니에요? 예. 아, 제가 자, 또. 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오셨는데 들어가십시오. 예. 가자. 차는 끝. 스포티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일단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7이에요. 아, 20대 예. 이제 후반을 달려가는. 예, 맞습니다. 아직도 근데 디자인들 많이 볼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차의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저도 사실 스포티지를 사면서 투싼하고 엄청 비교를 했지만 그래도 투싼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하에 제가 마지막으로 스포티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기아의 제작팀이 엄청나게 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제가 약간은 드네요, 그게. 유튜버세요? 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해? 할부는 몇 개월? 제가 할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타신 거예요? 5개월 정도 돼요. 일시불? 일시불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일시불로 구매하긴 했어요. 그 전에 모아둔 돈도 있고. 대출 얼마 받으셨어요? 대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때 받았어요. 진짜 들어갔어요, 이제. 처음 겨우 1,000만 원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대출? 풀대출도 아니고? 오늘 진짜 촬영 즐거웠습니다. 아, 예. 진짜. 왜 그래비티로 안 하셨어요? 제가 그래비티는 네. 휠 디자인이 마음에 너무 안 들더라고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게 그래비티 모델의 디자인에 비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진보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스타일 옵션을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휠이랑 이런 게 이제 바뀌어서 나온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요 휠도 이쁜데요? 스타일 옵션하고 그다음 또 넣으신 옵션이 예, 모니터링 팩이라고. 아, 모니터링 팩. 예, 예. 아, 그 이제 안에 서라운드 뷰 나오고. 예, 맞아요. 그죠? 이제 전후박 예, 후측광 모니터로. 아, 모니터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그래비티로 들어가면은 진짜 하이그로시 무광 같은 걸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예, 예. 요쪽 라인이. 그리고 요게 완전히 기아의 시그니처 응간체 에디션. 요즘에 이게 다 달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차의 특징이기는 한데 진짜 벨트 라인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창문 시장 높이가 요게예요. 차가 되게 스포티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차들은 요게 되게 낮아요. 요게 있어요. 개방감은 있는데 차가 좀 구닥다리 느낌이 나죠, 되게. 그다음에 시그니처로 오니까 요 밑에 모드는 요게 버튼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문 이렇게 인식만으로도 딱 요렇게. 요것도 문 잘 안 닫히네요. 예, 예. 왜 이렇게 안 닫혀요? 아마 문이 무거워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GV80보다 안 다치네. 여기 보니까 이 고무 패킹이 어마어마하네요. 장점이 진짜로 사람들 타보면 풍절음이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문을 괜히 너무 살살 닫았다. 한번 유튜브강 내려고. 이 정도. 이 정도면 거의 애들 수준 아니야? 이 정도는 닫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이 좀 잘 안 닫힌다는 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제가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쪽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완전 쿠페형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여기서 보면 얼마나 이뻐, 스포티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비티 모델 고르면 이제 사이드 미러도 이제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 이쪽 위에 요거 있잖아요, 루프 라인. 요것도 다 블랙으로 처리가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차이점을 봤을 때 그런 거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요게 다 이제 블랙이어서 그냥 좀 더 스포티하게. 예,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앞모습도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뒷모습이 더 이쁘다. 마크 바뀐 거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마크가 기아를 먹여 살리지 않았나. 아, 그쵸. 네, 이번 들어가지고. 요 그 마크 생각이... 하나로 먹여 살리잖아요. 그쵸. 네,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블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쪽 라인이. 이렇게 뭔가 여자분들이 이제 마스카라 했을 때. 예. 그 여자친구 마스카라 한 얼굴과 안 한 얼굴 차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좀. 그쵸? 예, 그죠. 얘는 근데 기본 세팅으로 돼 있잖아. 문신이 돼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냥 언제나 자고 일어났는데 언제 화장했지? 이런 느낌. 여기에 이거 숨어 있는 거, 이거 제가 제일 SUV에서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여기에 와이퍼 숨어 있는 거. 여자친구가 이거 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죠.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와, 이건 서스펜션이 좀 어떻다. 네. 아, 스티어링 휠이 좀 묵직한 게 기분이 좋네. 막, 예. 그죠. 예. 오빠 이거 몇 마력이야? 마력대가 좀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 그렇죠? 정다 덩달아 저도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막, 그죠. 말도 엄청 많이 하고 싶고. 예. 더욱 사랑해지고. 예, 그죠. 아, 예. 이런 대화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예, 맞아요. 우리 제펄 TV 구독자분들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분들께서는 이런 걸 좀 공부하면 더욱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은 좀 명품백 이런 거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악어가 인데 네. 나일강에 살고 예. 넘어갈까요? 그 원산지 어딘지? 네. 그레이비티 등급으로 가면은 이쪽이 저쪽도 이제 우락부락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도 그냥 워낙 심플하고 이뻐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여기까지 다 열리네. 턱이 좀 낮아서 앉기가 좀 편하네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성인 남자들이 네. 이제 앉으면은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높이. 이제 여기서 뭐 수다 떨거나 아니면 네. 뭐 마시거나 이럴 때 진짜 좋죠. 한 번도 아까 안 해보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네네. 생각보다 트렁크가 진짜 넓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접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우, 엄청 열정적이신데? 예. 기아 딜러분이세요? 아,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보니까 좀 단점이 이쪽에 좀 턱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매트 같은 걸 깔아야겠네요. 제가 키가 181인데 네. 여기 한번 누워볼까요? 매력 발산인가요? 예, 제가 또 키를 한번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때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구름 위에 누워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뻥이 어마어마하네. 지금 저 허리 봐봐. 저 지금 허리 봐봐. 저 허리 지금 꺾여서 난리가 났는데. 무슨 구름 위에 누워있는 저 목 봐봐. 저 목 디스크. 이쪽이 네. 걸려가지고. 네. 이건 진짜 아쉬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네. 이거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하이브리드는? 예, 배터리가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뒷좌석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데 거의 산타페나 소렌토 수준인데요, 실내 크기가? 특히 앞뒤 길이가 장난 아닌데요? 이쪽에 주먹 넣어보시겠어요? 이쪽에? 어디요? 이쪽에 주먹 한 몇 개쯤 들어가나요? 저는 두 개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기아에서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저 오늘 이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5차로도 충분히 패밀리카 가능합니다. 이 등받이 각도가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누워요. 그래서 아예 누우면 얼굴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이렇게 이렇게. 그래. 여기 어떤 옵션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니처에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나 본데요? 예, 그죠. 제가 그전 옵션은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네. 여기다가 뭐 넣어보셨어요? 글쎄요, 어떤 걸 넣어야지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쪽에? 소문까지는 저도 못 내겠어요. 요 차 옆면에가 또 이렇게 충전기 하는 데가 있네, C타입이.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도시락. 오랜만에 또 그냥 인절미 도시락 하나 나왔다. 아무 기능 없는 인절미 도시락. 이제 저 기아에서는 사실 저런 식으로 이제 커브드 디자인으로 나와요. 12.3인치, 오른쪽도 12.3인치. 저 커브드 디자인 때문에 이제 저게 아예 아이덴티티처럼 이제 실내 디자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있는 저 부분들이 되게 세련돼 보이고 확실히 투싼보단 더 이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이제 기아의 디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웬만한 일직선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이제 이리저리 다 꺾어놔요. 좀 요거 디자이너분들이 만드신 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일자로 다 냅둬도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꺾어놓은 모습이고 이제 원래 여기에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이제 일반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크렐 오디오 옵션은 왜 빼신 거예요? 크렐 오디오랑 일반 오디오랑 별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성비를 뽑자.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 낭비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로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와, 여기가 일반 수납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아무 짐이나 놓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컵을 놔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하나만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대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를 일부러 좀 뚫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도 그냥 급하게 이렇게 핸드폰도 바로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리는 이제 변속기. 네. 요즘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쪽도 12V랑 C타입 넣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잘 갖추고 있어요. 무선 충전 넣는 거랑 여기에 그리고 700원, 800원도 잘 갖추고 있어요. 네. 투싼은 진짜 버튼이 많았거든요. 얘도 좀 밑에 위치하고 있기는 한데 네. 투싼은 진짜 이렇게 봐야 돼요, 고개를. 맞아요.
많이 내려야 돼. 이렇게 볼 때 네.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요 이제 요즘에 대세 디자인으로 나오는 이렇게 하면 이제 송풍구에 관련된 버튼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 기능들의 버튼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 좀 네. 아쉽다.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고 싶어가지고 네. 옵션에서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네, 없더라고요. 아예 네. 없어요. 요것도 지금 헤드램프랑 비슷하게 꺾어놓은 거잖아요, 다. 네, 맞아요. 아, 요런 디자인은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요거 이쁘다. 이제 제가 1.6m 4기통 이게 이제 180마력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쭉. 어, 이 커브레이크 장난 아닌데요? 밟으면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밟고 응 한번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슉 나가버리네요. 근데 일상생활 주행에서는 사실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뒤 공간이 되게 넓어서 저처럼 좀 키가 있어도 좀 운전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차를 진짜 추천하는 그 장점은 뭐가 있어요? 앞에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광활해요. 제 차를 타는 사람들마다 디스플레이에 한번 감탄을 하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식 이 변속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전장치가 또 지금 장착이 돼 있잖아요. 야, 이게 진짜 좋아요. 부딪힐 뻔 하는데도 안전장치가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멈춰주는 거. 이게 바로 요즘 차들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엄청난 급브레이크 밟았는데요. 예. 아, 그래요? 나를 보냈네. 사실 그게 안 밟아도 시스템적으로 제어를 해줘요, 이게. 아, 그래요? 예, 요즘 차들의 장점이에요. 지금 저는 최고 느끼는 장점이 뭐냐면은 진짜 아까 문 닫기 힘들었잖아요. 많이 조용하다, 차가 되게. 앞에 이중차 암글래스가 있어가지고 네, 진짜 조용해요. 예. A7보다 조용한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곧 다음 편에 나오실 A7 카푸어 출연자분 한번 자기소개 또 기대해 주시고 곧 또 나오실 겁니다. A7 네. 이 다음에 바로 촬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카푸어. 이제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가볼게요. 크레로디오를 안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가상 배기 사운드가 안 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짝의 배기음이 조금은 나요. 연비 어느 정도 나요, 평상시는? 제가 보통 시내 주행 위주로 해가지고 네. 지금 연비가 좀 낮게 나오는데 시내 네. 위주로 돌면은 한 8에서 9 정도 나오고요. 네. 고속으로 하게 되면은 한 15까지 나올 거예요. 15까지? 예, 15까지. 연비 나쁘진 않네요. 예, 아무래도 미션을 DCT 미션을 썼기 때문에 네.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이게 디젤 모델은 앞뒤로 가는 이제 자동 주차할 때 차 보조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거든요. 네.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없는데 아마 DCT 미션 때문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쉽다. 이런 단점들. 항상 대기할 때 시동이 꺼지죠. 오토로 이제 스탑하는 기능인데 네. 이 기능이 맨 처음에 시동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아, 저절로 켜진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경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네.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꺼놓으면 그냥 꺼진 상태여야 되는데 그죠,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거 말고는 완벽해요. 아, 완벽해요? 네, 예, 제가 아마 전차를 깡통으로 타고 다녀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이제 다음 편에 출연하실 A7 우리 카푸어님 스포티지 처음 타보셨죠? 네, 처음 타봤습니다. 아, 어때요? 신차라 좋긴 한데 네. 그렇게 뭐 제 차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안 나잖아요. 네. 26, 27이신데 카즈브님도 좀 이제 고가의 차량이 또 그래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또 네, 그렇죠. 로망의 차가 뭐예요? 지금 아우디 A7 타시잖아요. 네. 저는 아우디 A6가 명차로 많이 알려져 있고 카투르 버전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네네. 저는 그거를 타고 싶어요. 우리 저 A7 카푸어님도 네. 거의 다 지금 돈을 반 넘게 차에 쓰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 넘게 차에 쓰면은 A6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스포티 차주님도? 예,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를 워낙 추구하기 때문에 저는 1십을 아니면 안 살 것 같아요. 두 분이 마인드가 좀 다르네요, 그쵸? 네. 네, 아마 저희 둘이 만약 친구였으면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차량에 지금 거의 반 이상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월급에서. 네. 예. 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가 돼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네. 땅이나 집을 사면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네. 제 생각에는 좋은 차, 고가의 차량은 젊었을 때 타는 거랑 나이 들어서 30대, 40대 때 돼서 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여기 재벌님하고 이 지금 구독자분이 합세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 좀 밀린 느낌이 나가지고. 아, 요게 이제 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디테일 뭐야? 바퀴 굴러가는 거?
와, 바퀴 굴러가는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네요. 이제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스포티지를 타봤는데 주행 성능이고 네.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디자인이 일단은 1순위로 좀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우리 20대면 디자인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죠, 디자인이 최고죠. 내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예. 들어가다가도 한번 싸. 예. 그쵸? 예. 이렇게 한번 싸. 네.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차 주차하고 나서 다음에 또 타러 올 때 디자인 보면서도 흠집이 있나 없나. 열정. 흠집이 있나 없나. 열정. 찾아보는 그런 것들. 열정 좋아요. 네. 덕분에 제가 기아 스포티지 너무 잘 찍었고 그리고 이제 연속도 두 편 촬영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A7 카프로 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 영상 보고 또 이어서 2탄으로 그쵸? 아까도 했지만 차는 무조건 그래도 1시불. 무조건 1시불. 예, 무조건 1시불이에요. 네. 할부나 리스는 안 되고. 예, 이자 때문에 안 돼요. 예. 또 이런 마인드 너무 좋고 오늘 스포티지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이사 챗볼이었습니다. 혹시 그래도 A7 한번 구경해봐도 되나요? 아, 네, 예. 해봐도 되죠? 아, 네, 됩니다. 혹시 차 이거 얼마에 뽑으신 거예요? 왜 이 차 왜 너무 이뻐요? 예, 아니 앞에부터가 디자인이 남살나가지고 아니 제 차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앞에 가니까 그냥 오징어 됐는데요? 아, 얼마 정도 한다고요? 9,700이요. 9,700? 제 네. 차가 3,600이니까 9,700이면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되나요 이거? 한 달에 차값만 120만원. 120만원씩이요? 네. 계산이요?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은 가능할까요? 제가 뭐 보험료 다 포함해서 네. 여유롭게 기름값까지 해가지고 한 18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80. 나이가 어리니까 예.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잠시만요. 자, 저도 이거 할부 해야겠는데요?